건행, 안녕하십니까. 한명환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서점에 가서 책 좀 사려고 갔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주 값비싼 보물을 한가득 선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일이냐? 바로 이명웅 송북의 탄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명웅 송북. 쉽게 말해서 이명웅 노래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십 곡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이 책에는 100% 감성장인 임영웅의 노래로만 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음악 서적을 많이 구입하거든요. 뭐 동기타 서적, 색소폰 서적, 하모니카 서적, 노래책은 수십 권, 수백 권을 구입을 해봤는데 어느 특정한 가수의 노래로만 제작이 된 책은 오로지 이 임영웅 송북이 유일하고 정말 오직 임영웅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서점에 세 권 있는 거 제가 싹쓸이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웅시대 분들과 우리 영웅님 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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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책을 리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을 만든 출판사와 저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저 책을 만든 회사와 임영웅 팬으로서 책을 구입한 구입자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좋은 책을 수많은 영웅시대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무작정 리뷰를 하는 것보다도 책을 만든 출판사와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제가 리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워낙 심하거든요. 출판사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책을 자세히 소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지금부터 영웅 팬들에게 영원한 소장품이 될 수 있는 임영웅 송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발행처는 즉 출판사 이름이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대요. 영어로는 So Music이라는데요. 그래서 음악. 출판사 이름도 재밌네요. 이 책이 언제 시중에 나왔냐 보니까 2023년 10월 10일 날 발행이 되었어요. 아마 그 Do or Die 나올 때쯤 아마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표지 사진인데요. 와, 이 지구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주 돋보이죠. 아마도 소뮤직에서 유명한 아티스트 한 명씩을 선정해서 그 아티스트의 모든 노래를 책으로 만들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아티스트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이 임영웅이며 임영웅의 노래로 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감성장인 임영웅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왜 만들었느냐? 이 책은 My Little Hero, Our Little Hero, 국민가수 임영웅의 단 하나의 악보집, 임영웅 송북을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팬들에게 선물하려는 의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책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단 하나의 임영웅 오리지널 송북은 원곡의 가사, 멜로디, 코드가 정확하게 제작이 되었답니다. 두 가지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임영웅 오리지널 키, 즉 임영웅 원곡의 음높이로 정확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음높이로, 즉 여성 키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렴 영웅 팬들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비롯해서 통기타, 오카리나, 클라리넷, 리코더, 색소폰 등등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남녀 영웅 팬들은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곡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총 38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우승자 특전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부터 최신곡 모래 알갱이까지 정규 앨범과 싱글 앨범 전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신곡인 Do or Die는 출판 날짜와 그리고 Do or Die 출시 날짜와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 곡만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구경하실까요? 제일 먼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정말 감성적인 곡이죠. 모래알갱이. 그리고 아주 명랑한 느낌을 주는 무지개. 자, 콘서트 때마다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견딜 수 없는 보금자리. 그리고 부르의 명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영웅시대는 어떤 역으로 갈까요? 사랑역도 들어가 있고요. 이 곡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자, 이어지는 곡은 사랑해요 그대를. 자, 콘서트에서 주고받기는 최고 좋은 곡이죠. 다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노래 사랑해 진짜. 그리고 영웅님이 손터치하면서 콘서트마다 부르는 노래 손이 참 곱던 그대. 자, 이어지는 노래는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노래 아버지. 자, 다음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노래 연애 편지. 다음 나오는 곡은 임영웅의 이 노래 때문에 이 드라마가 빛이 났죠. 우리들의 블루스. 자, 다음 곡은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 조영수 작곡가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콘서트 때마다 늘 마지막쯤에 등장해서 영웅 팬들에게 강한 의지와 강한 자부심을 갖출 수 있는 인생 찬가. 자, 그리고 아주 공화국을 이 노래로 만들었죠. 아비앙또. 다음 나오는 노래는 바로 임영웅의 이름으로 노래가 만들어졌네요. 히어로. 그리고 콘서트 때마다 영웅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팬들이 다 못 따라합니다. 아마 이 책을 보고 100% 이젠 다 외워 살 것 같아요. 런던 보이.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노래 폴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 키로 임영웅이 부른 원곡 음높이로 된 악보가 19곡,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음높이로 된 노래 19곡에서 38곡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온라인 서점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거의 모든 서점에서 판매 중인데요. 출판사 편집부 직원분께서는 팬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갖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면 온라인 3대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된답니다. 온라인 3대 서점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이라고 하네요. 이 세 곳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10% 할인, 그리고 무료 배송의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냥 저처럼 일반 서점으로 가셔서 직접 가셔서 구입하시면 15,000원에 구입을 하는데요. 아마 온라인 3대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아마 10%를 할인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입 경로는 정말 다양하죠. 웬만한 서점엔 다 있고 11번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임영웅 송북이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들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임영웅 송북. 저희 건행 노래교실에서도 이 책을 메인 교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직 임영웅 팬을 위해 이 책을 제작해 주신 그래서 음악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성장인 임영웅의 노래로만 제작이 된 임영웅 송북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임영웅의 노래로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간행!